그 제주도 분들이 원래 제주 토백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뭔가요? 저 냉국을 먹을 수 있는 분이면 원래 제주 토백입니다. 이 냉국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저 냉국은 저 냉국 된장만 푼 거예요? 네, 된장만 푼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네. 오이와 네. 냉국 오이, 채소에다가? 네, 지금은 뭐 물회, 노각이라고 하죠. 제주도 분들은 물회라고 하는데요. 물회를 넣어서 식초도 네. 안 들어가고? 식초도 안 넣습니다. 요즘은 조금 상상이 안 되시나요? 냉국에 된장만 넣어가지고 네. 오이 네, 오이나 외 왜? 뭐 청각. 네. 아. 요즘 청각도 좀 나니까. 아, 요즘엔 늦지만 네.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것도 귀해가지고 그냥 된장 정도만. 아니요, 원래 제주도는 간장을 만들기 정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된장, 그해 먹을 된장만 담궈서요. 아. 그게 거의 모든 음식의 주 양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소금도 안 먹어봐서 근데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어요.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 네. 내가 제주도 사람이 될 수 있냐 없냐. 그냥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잘 먹을 것 같아요.